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휠디 더보이즈의 주학연입니다. 자, 돌랑이들 반가워요. 자, 지난 아이돌 출연 때 지난 아돌라 출연 때 네, 학년이 살 빠졌다, 미모 물올랐다 등등 칭찬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저 어때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긴장되지만 돌랑이들 덕분에 용기 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긴장됩니다. 네, 원초 꽃보다 남자죠. 이곳을 플라워 가든으로 만들어줄 김재중 선배님,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세요. 김재중 샤이닝 라이트.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김재중의 글로리어스 데이 듣고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귤디 더보이즈의 주학연입니다. 네, 방금 재중 선배님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존재만으로도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죠? 별로 안 밝아진 것 같은데 밝아진 것 같아요?
아, 예, 밝아진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재종 선배님이 하시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제 친구를 좀 보니까 게스트를 맞이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셰프가 되어서 오늘 손님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자, 이탄 맞죠? 자, 검은 토끼, 따봉 검은 토끼 주황년으로 변신했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아돌라의 자랑, 네, 간식이 가득한 너굴 상점이 있죠. 굉장히 맛있는 걸로 이 식판을 채워볼게요. 네, 이렇게 손님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딱 깔끔하게 딱 간단하게 했고요. 네, 일단 이 간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추억의 피크닉,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음악 방송에서 제가 자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맛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칸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거고. 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가 진짜 안에가 뭐라고 하지? 엄청 부드럽고 젤리젤리해요. 그리고 이거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다예요. 자, 저도 맛있게 먹은 이 과자들을 재중 선배님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고요.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초월 친구 만들기 방송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요. 전세계 K-POP 팬들을 위한 라이브 플랫폼 비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X, 트위터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를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김재중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시작부터 제 생얼로 부탁이 다음 trap 냉동해 like seller 전부 spit it like rappers 너만의 스타일로 이끌 테니 넌 follow 넘치는 기 넘김없이 넌 집을 피를 더위 넘치 말해 뭐해 듯 손꽉치고 mic 보여준 이 세상은 막아 펼치고 right 시간 위로 walking 추가해 like a topic 말을 이겨 없는 topic let's talking 텐션 올려 더 높이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yeah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yeah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빼지 않고 다 주지 원한 다음에 난 give you more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yeah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huh Are you ready for Hydro Radio 빼지 않고 다 주지 원한 다음에 난 carry on huh
우리 재중 선배님은요 비주얼, 노래, 춤, 예능, 연기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에 21년째 소문난 팬사랑까지 완벽한 육각형 아이돌이고요. 잘생겼는데 아름답고 섹시한데 말랑 귀염 뽀짝하기까지 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모셔보려고 해요. 베이비스의 영원한 꽃 아기보스 김재중씨 나와주세요. 네, 올해 20주년을 맞은 5세대 비주얼 아이돌 언제나 신인의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활동한다는 올타임 레전드 그 이름도 찬란한 김재중씨가 꽃길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강주 써주시고요. 자, 기념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애교 한번 보시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자, 플라워 가든에서 플라워를 맡고 있죠. 예쁘게 꽃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베이비스를 향한 사랑의 윙크. 하나 둘 셋. 와, 아이돌.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아, 늘 좋네요. 아, 아들라. 저 두 번째네요. 오! 네. 학년아. 네. 우리 다행이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으면 되게 어색할 뻔했어. 맞아요. 어, 진짜 근데. 그니까. 다행이에요. 초면이 진짜.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 맞아요, 학년이. 다행입니다. 아, 좋다. 아이돌 라디오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이돌 라디오지만 형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 있잖아요. 제 친구. 네, 제 친구 스타일로다가 또 하나하나 보는 게 있잖아요. 아, 그치. 제 친구는 늘 카메라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똑같이 제 친구 스타일로 카메라마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돌라의 재중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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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좀 느리네 근데. 네. 우리 빵빵빵빵 나와야 되는데. 오. 네. 그리고 제가 맞아, 내가 그 들은 게 아돌라 역사상 저기 저 과자 코너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 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좀 아, 정말 물력이 좀 많습니다. 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 내가 사실 단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이건 진짜 정말 가져가서 맛있게 먹었어. 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 있는 거 좀 좋아하세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들? 원래 좀 난 이걸 좋아해. 역시. 어? 학년 이도? 네, 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럼 맞다. 근데 이거 방송이지? 네. 오, 잠깐만. 반말을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아, 괜찮아요. 전 이걸 좋아해요. 아, 괜찮아요. 사과만 맛있지. 맞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중 선배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김재중의 잡학사전. 자, 사전에 베이비스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질문으로 구성한 잡학사전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판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거 첫 번째를 좀 넘겨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김재중의 잡학사전.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코끼리 손은 코니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위키에 발목 둘레, 키, 심지어 반지 사이즈까지 나와 있는 재중 오빠. 와, 새롭게 업데이트가 필요할 신체 사이즈가 있을까요?
솔직히 업데이트할 만한 사이즈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실제로 키가 제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180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180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 소속사가 너무 과하게 저를 이제 포장해 주시냐고 그렇게 됐지만 진실은 178.6입니다. 오, 비슷하네 그래도. 우리 학년이는 어떻게 되죠? 저도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 네. 정말? 그 신발 사이 그거 다 빼고 맨발이었을 때 170 조금 안 돼요. 아, 180 조금 안 돼요. 비슷한가 보다. 키가. 오. 그래 발 사이즈도 비슷한가 그러면? 나 275. 저는 65. 65. 네. 발이 작네. 네, 발이 작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발 사이즈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발목은 21cm. 우와, 발목이. 어깨는 50cm. 그리고 허리가 28.5. 우와. 근데 옛날에 그 그룹 생활, 아니 그 그룹 활동할 때에는 그때는 28이 아니라 26이었나? 아무튼 엄청 허리가 엄청 가늘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가 굵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굵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 허벅지가 49cm. 이건 너무 남자로서 조금 창피한 게. 남자는 이 허벅지. 근데 허벅지가 너무 갸냘프다. 아, 그거랑 눈 길이가 네. 눈 가로 길이가 5cm. 와. 그리고 코 길이가 6cm. 오. 검지 반지 사이즈가 23호. 그러니까 손가락이 되게 두꺼워서. 그리고 왼손 약지 둘레가 5.5cm. 오. 진짜 엄청 많은 거가 공개됐네요. 사실 이게 제가 뭐라고 하죠? 그 팬클럽 팬미팅 할 때 그러니까 코너 속의 코너라고 이렇게 뭔가 신체 사이즈 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다 도합하니까 이렇게 사이즈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막 그런 뭐 나무위키나 뭐 이런 건데 들어가 보면 네네. 이 사이즈가 고스란히 써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 중에서 약간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라는 사이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운동에서 약간 허벅지가 조금 더 절대 난 너무 부끄러운 게 더 얇아졌을까 봐. 아니야. 나는 내가 나중에 그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 그 막 팔다리만 얇아지는 막 그런 아저씨가 될까 봐 너무 걱정이었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내가 운동을 하고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재는 걸로 하고요. 눈 길이를 하나만 해볼까? 눈 길이요? 왜냐면 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눈이 점점 처져서 길이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해. 아니요 형. 한번 자 눈 길이 한번 재볼까요? 그러면? 형. 5.5? 네. 어? 에이 거짓말. 5.5? 네, 5.5. 5.5가 나오는데요. 5.5 정도면 거의 아바타 눈 아니야? 5.5가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여기 기준인 거지? 네. 잠깐 뭐 이거 우리 목소리가 잘 안 들어오니까. 야, 너도 눈이 엄청 크구나. 잠깐만. 아니, 그거는 위로 떠서 의미가 없어. 가로 길이니까. 와, 아, 길네 엄청. 저는 얼마나 돼요? 4.6. 4.6. 4.6. 와, 4.6. 와, 생각보다 길구나. 아니 너 말도 안 되는데. 형, 아니 5.5는 말이 안 돼. 0.5가 늘어날 순 없어. 나는 0.1 정도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눈이 조금 계속 처지니까. 제가 조금 잘못 잰 것 같긴 한데 일단 대충 뭐 5cm. 네, 5cm 그 정도. 네. 와, 학년이 4.6. 4.6이 눈 길이로 따지면 정말 긴 거야. 사실상. 그래요? 그럼. 엄청 긴 거야. 내가 약간 비정상인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한번 재보세요. 이거 되게 이게 가로 길이는 이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자, 잠깐만. 손가락 사이즈를 한번 손가락 사이즈. 근데 약지 한번 재 볼까요?
여기죠. 아. 진짜 크다. 진짜 크다. 7cm. 둘레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손이 되게 두꺼워요. 학년아. 네? 학년이 뭐야? 전 6cm요. 6cm야? 아 조금 굵. 내가 조금 굵구나. 오. 형 진짜 다 크네요. 이거 다 커. 점점 커져 그리고. 형 얘기 나와서 그런데 형 최근에 커플링을 좀 맞추셨다고. 맞아요. 제가 커플링을 맞췄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런 건데요. 되나? 이런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반지가 짠. 우와. 네, 저도 짠 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이 반지가 어떤 반지일까요? 아, 이거는 20주년 기념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좋지 않은 소재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건 평생 낄 수 있게 은으로 제작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이즈도 다 제가 끼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프리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와, 일단 네. 20주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20주년. 와. 근데 진짜 이거 조절하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 진짜요. 왜냐면 사람은 언젠가 사이즈가 변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평생 낄 수 있게. 전 모르겠어요. 이 뒤부터는 반지는 절대 안 만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평생 그냥 끼자. 저도 계속 이거 요즘에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도 이쁜데 디자인도 선배님도 만드셨다고. 사실 이거는 이런 디자인들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뭐 문양 네?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런 문양을 이제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만들어서. 역시 선배님 팬사랑은 역시 엄청납니다.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넘겨주세요. 자, 주주 제주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과 자기 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핸드폰을 열고 네?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연락이 왔는지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고 뉴스 그리고 이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거 되게 창피한 건데 왜요? 이거는 보통 아이돌 그 타 뭐 멤버분들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쓸데없이 유튜브에 내 이름 한 번만 검색해 보기.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그냥 한번 그냥 검색 혹시 모르니까. 왜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럼 뭐라 하지? 조금 네임드가 있는 뭐 채널들이나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나의 영상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 말고 그냥 일반 그냥 팬 여러분들도 그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혹시 영상 올라오는 거? 뭐 팬 사인회 혹은 뭐 공연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찍은 뭐 영상 혹은 뭐 해외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해외까지 진짜 보러 가신 팬분들이 블로그 형식으로 남기는 약간 작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너무 예쁘고 뭔가 기특하고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 연예인들 다 봅니다. 그런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맞아 다 봐. 다 봅니다. 브이로그 본다고, 그런 거 다 봐요. 본다고. 안 보는 관심 없는 척 하는데 다 봐요. 맞아. 다 봅니다, 여러분. 네. 어떤 팬분들이 막 오늘 막 일어나서 막 커피 한잔 하고 아침밥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호텔 체크인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학년일을 보러 여기까지 왔구나 막 이러면서 자막 스스로 다 달고 이런 거가 봐요, 너무 봐요. 예쁘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꼭 봐서 조회수를 진짜 올려드려야 돼. 맞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받고 맞아요. 아 너무 귀엽고 그럽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꼭 하세요. 알았죠? 네.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선배님 나이트 루틴이 좀 궁금해요. 약간 자기 전에 듣는 음악 같은
네. 나이트 루틴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사실 요즘에는 신곡 제 신곡을 오, 좀 위주로 네. 듣는 편인데 조금 시끄러운 노래들이 워낙 많아서 네네. 좀 잔잔한 곡들만 이제 좋아요를 미리 눌러놓고 빼놔요. 오. 그래서 빗소리 들으면서 잘 수 있는 음악들이나 그러니까 조용한 음악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음악들을 네, 들으면서 스르륵 잠들어요. 오. 그럼 어젯밤에는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어젯밤에는 솔직히 특히 얘기하면 안 듣고 잤어요. 오, 오.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절했어요. 어제.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바쁘시니까. 또.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전 소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 네. 네, 그 노래 들으면서 네, 잤어요. 잠이 잘 와요, 그 노래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이실 것도 노래 이게 막 스르륵 잠드는 거 되게 많던데. 그래요? 뉴 오. 노래 중에서도 네. 이게 막 스르륵 잠들 만한 노래들이 많더라고. 목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부드럽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김다혜님이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는 네. 재중 오빠 수면인가요 네. 비수면인가요라고. 아 이게 정말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시경은 한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내시경 받으려면 이렇게 계속 몸 안에다 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좋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시경을 많이 받는 이유는 제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받는 거고요. 저는 수면으로 합니다. 그거 보셨어요 혹시? 뭐요? TV에서 그 내시경하는 연예인분들 몇 분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네, 무조건 수면으로 저는 하려고 해요. 역시 해봤어요? 네, 저도 무조건 수면으로 하는 그쵸?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무서운 거 제일 싫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김재중의 잡학사전 채워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근황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제주 사회. 네, 첫 번째 근황입니다. 제 친구 시즌 3. 자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유튜브 콘텐츠 제 친구가 벌써 시즌 3가 됐다고 합니다. 와, 무려 지난주에 시즌 3 기념 특집 방송에 업로드됐다던데 저희 멤버 영훈 씨가 스페셜 MC를 보고 선배님이 게스트 되셨잖아요. 영훈 씨의 진행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빵이가 진짜 잘하더라고. 처음 하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역시 근데 다른 곳에서 MC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되게 진행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영훈이는 사실 이제 조금 야망 있는 친구라 정말 내 채널을 뺏어가려고 하더라고. 정말 너무 잘해서 네네. 오히려 좀 위기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자 만약에 선배님이 제 친구 채널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 아 잠시 주학년 김영훈. 아 자 이거는 이제 정말? 공사를 딱 구분해야 돼. 공과 사 딱 공사 구분해서 하나 둘 셋 주학년. 아! 이거는 이거 정말 그냥 사실 정말 영훈이랑 이제 그때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지만 영훈이가 정말 영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 정말 나는 너무 겁이 났어. 우리 영훈이가 정말 이 채널에서 내가 정말 없을 때 정말 DJ를 그러니까 뭐라지 이거를 정말 이 가수 채널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사실 진짜 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학년이가 만약에 하면 그러니까 한 번씩은 괜찮다. 두 번 하면 뭔가 정말 위기가 찾아올 것만 같은. 영훈아 아니야. 근데 또 해줘 나중에 꼭.
다시 해줘, 알았지? 고마워. 안녕. 선배님 마음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콘텐츠가 이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이 뭔지 조금만 살짝만 스포 가능할까요? 시즌3는 일단 스튜디오가 또 바뀌었고요. 더 큰 네. 스튜디오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난 분들이 이미 섭외가 끝나서 녹화도 해놨고요. 그리고 제 친구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아이돌분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친구 시즌3를 대박 기원하면서 두 번째 근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배우 김재중의 귀환. 감사합니다. 자, 올해 배우 김재중을 두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먼저 드라마 나쁜 기억 지우개인데요. 7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신데 어떤 드라마인가요? 일단 멜로고요. 네. 네. 그리고 막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름에 웃으면서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일단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눈물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뭔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진세현 씨를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또 볼 수 있는 복귀작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종원 씨, 양해지 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개성 있는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8월 2일 날 금요일 MBN에서 첫 방송합니다.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스크린에서도 또 선배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사 악귀의 속삭임입니다. 네. 제가 이런 장르물을 처음 또 접했고 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그렇게 오래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제작 회사에 이제 작품이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또 일본 감독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런 감성이 만나는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 통틀어서 그래서 이런 뭔가 호러계 오컬트계 어떤 영화가 탄생할지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한 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 작품이 최초로 공개되는데 역할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무당 역할을 출시하는데 네. 와 이거 연기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니, 오히려 뭐라고 하죠? 네. 그럼 그러니까 제작팀에서 그런 K무당이라고는 하지만 네. 뭔가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것 자료들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영화 글 안에서는 사실 한국 무당이긴 한데요. 네. 한국 전통 무당은 아니에요. 네, 조금 특이한. 왜냐면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하지만 미대 출신에 그냥 신당만 차려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대 출신의 무당. 네. 우리가 아는 그런 막 이렇게 흔들고 굿하고 이런 무당은 아니에요. 약간 신세대 MG 무당인가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발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능력을 발휘를 많이 못하고 있는 무당이긴 해요. 오. 네. 그래서 조금 퓨전 무당 같은 느낌. 퓨전 무당.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김재중만 사랑하는 올리 베이비스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소뚜껑 사진 보고도 귀신인 줄 알고 뒤집어지는 엄청난 겁쟁인데요. 영화 신사에 무서운 장면이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많아요. 무서우실 거예요. 정말 무서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꼭 그러니까 엔딩까지 보셔야 되는 게 엔딩이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이 영화의 엔딩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보셔야 돼요. 네, 영화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 질리지 않게 딱 아예 재밌다 할 때쯤에 끝나니까 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두 작품 모두 꼭 열심히 제가 진짜 못 보는데 무서운 거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작품 네, 모두 꼭 네. 봐주세요.
두 작품 모두 돌랑이 분들도 꼭 보실 거죠? 네. 네, 돌랑이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바쁘다 바빠 제주사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근황 2024 김재중 아시아 투어 콘서트. 자, 아시아 투어면 몇 개의 도시를 도실 예정인가요? 사실 몇 개의 도시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예, 과정이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픽스가 된 것들은 지금 이제 7월 20 그리고 21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이틀 예, 이어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 주 또 토일에 또 일본 피 아레나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와, 네. 콩순이님이 질문 주셨어요. 그 콘서트에서 콘서트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아, 스포요. 가능할까요? 이번에 앨범 제목이 플라워 가든이기 때문에 네. 꽃으로 가득 찬 네, 공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근데 연출에 그렇게 꽃을 많이 써야 하나 전 솔직히 그냥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면 아니, 팬분들이 꽃인데 와. 굳이 꽃을 또 갖다 놔야 되나 조작스럽게? 그지 않나? 그래서 이제 무대 쪽에만 조금 이제 꽃으로 된 이제 연출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신곡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함께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사를 다 못 외우고 오셔도 정말 같이 아오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같이 처음 본 또 베이비스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와, 저도 가고 싶어요. 놀러 와요. 저 가고 싶어요. 놀러 와요. 와요 와요. 어? 갈 수 있으면 진짜 갈게요. 와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서 드릴게요. 좋아요. 자, 진짜 가고 싶어요. 자, 또 콘서트 필수템이 있죠. 자, 바로 제봉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응원봉인데요. 응원봉 이름이 재봉이에요. 또 누가 지은 겁니까? 제가 지었어요. 이거 작년 9월 23일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인 서울 합동 콘서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네 나왔다고 하는데 재봉이 존재 이제 아이돌 라디오 지분이 있다 없다? 이건 사실 있어도 무방해요. 있어도 무방하다고? 왜냐면 그 정도입니까? 아돌라 때 딱 나왔어요 이 재봉이가. 그리고 아돌라 콘서트 때 여러분들 처음 네 들으셨죠? 공연장 가서 직접 들은 건 처음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돌라와 인연이 깊은 네, 응원봉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분은 못 드리겠지만 마음속으로는 99% 다 드릴게요. 와우. 자, 아돌라콘 얘기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제 굉장한 레전드 무대가 있죠. 음원은 이제 3분 34초지만 아돌라콘에서는 7분 넘게 불렀다는 그 전설의 노래 굿모닝 나잇인데요. 맞아요. 이제 굉장히 무한 반복 떼창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맛보기로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지. 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 이거 실제로 콘서트 때 30분도 한 적 있습니다. 30분이요? 네. 목 괜찮으세요? 목이요? 뭐 목 상태가 중요한가요? 와, 즐겨야 되니까.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면 약간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동력이요? 네. 원동력은 그냥 앞에 눈앞에 계시는 팬들인 게 사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서로 지쳐야지 공연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서로 지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발라드를 부른다거나 뭐 그럴 때 혼자 못 부리는 곡 부른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굿모닝 나잇 같은 노래들로 이제 체력을 소진시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냐면 콘서트 끝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 공연 끝나면 배가 너무 고파. 희한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힘을 쭉 빼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번 아시아 콘서트에서는 얼마나 길게 하실 예정인지 이게 사실 너무 걱정인 게 네? 이번에 굿모닝 나잇
같은 곡이 하나 또 탄생했어요. 또요? 이번 앨범에 썸머 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미친 듯이 제이를 외칠 수 있는 아주 악마의 곡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어요. 제이의 굿모닝나잇이잖아요. 그러니까 굿모닝나잇 30분 한 적 있었죠. 썸머 제이도 한 30분 한다고 치면 한 시간이에요. 두 곡으로. 오, 두 곡으로 한 시간.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제일 오래 공연했던 게 4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혼자서 4시간 반 동안 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4시간 반 동안 혼자서? 학년아 그거 생각해봐. 이걸 내가 비교를 해줄게.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한 네. 숟갈 한 숟갈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하잖아. 네. 그치? 근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배부르면 짜증나지. 이 행복을 더 느끼고 싶은데 배가 불러버리잖아. 근데 어쨌든 그 한 끼를 먹을 때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행복하지. 그러니까 다 먹고 나면 배는 부르겠지만 행복하지. 그렇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대식가들, 예를 들면 유튜버에 막 엄청 그 먹방하시는 분들처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3시간, 4시간 동안 행복을 미친 듯이 느끼다가 끝나는 거야. 그게 되게 행복한 거야. 진짜 신기하다. 비교가 좀 그런가? 아니요.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런 게 오래 하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간에 그런 막 잠깐 쉬는 타임을 5분이라도 가져야 될까 봐.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참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힘들면은 서 있어야 되고 또 너무 오래 서 있을 또 앉아 있고 싶고 그런 거니까. 한번 그런 콘서트를 또 한번 이번에는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호흡 한번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보러 와요, 진짜. 자, 20년 동안 함께한 그 가수와 팬의 호흡을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자, 이름에서 보고 싶어 귤이에요. 아, 자, 보고 싶어 귤. 굿모닝 나잇 무한 반복 떼창 구간을 따라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팬분들의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저한테 살짝 말을 해주세요. 상중하로 나누면 네, 진심 냉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상중하로 나누면 네? 최상이에요. 그 정도예요? 진짜 잘해요. 깜짝 놀라실걸요? 깜짝 이게 안 돼. 맞다. 너무 부담 주면 못하잖아. 그치? 아니요. 한 중으로 할게요. 근데 뭐 저희 팬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 되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니까 네. 이제 뭐 우리 더보이즈 팬 여러분, 뭐 학년이 팬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같이? 아마 되게 간단해서 여러분들 금방 하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시범 한 번만. 야 이제 노래 틀어주세요. Let's go. 너무 간단해서 우리 여기 학년이 보러 오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제가 헬로 하면 여러분들도 헬로 하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다시 한 번만요. Good morning night, good morning night, we'll be alright. Oh oh. Good morning night, good morning night, 지금 미친 듯이 챙겨. Good morning, morning, hello. Good morning, morning, beautiful night. Good morning, morning, hello. Good morning, morning, beautiful night. 예, 너무 간단하니까. 아니 나는 근데 우리 팬 여러분들의 가창력을 이 노래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있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헬로 외치는 거잖아. 네. 노래 진짜 잘해요. 정말 이건 진짜 그냥 말하는 건데 정말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굉장한 팬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뭘요? 보여주세요. 뭘로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 우리 팬들 노래 잘하는 거 뭐 있지? 아, 그거 한번 불러볼래요,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 자 가창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네. 지켜주 이 키로 갈게요. 셋, 넷. 지켜주고 싶어 너의 잘못된 나쁜 버릇들까지도 힘든 하루게 만드는 거야 좀 힘들겠지만 널 사랑해 알고 말고 할 거야 먼저 내 꿈에 오는 날까지 와우 레전드 진짜. 아니 그 노래방 가면 이렇게 그 맞추는 이유가 나오잖아. 네네. 그거 100점 맞을 거야. 와우. 아, 피치가 너무 좋아서 정확합니다. 정확해. 역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역시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구만. 와우 훌륭한 걸. 자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생방이 아니라 녹화니까 네네 이렇게 중간에 끊어줘도 어떻게든 되는구나. 생방 오케이 오케이. 네 생방입니다. 녹방 아니에요. 녹방 아니야? 네 생방이에요. 아 그래? 예 생방이에요. 편집은 좀 되죠? 그죠? 오케이. 예스. 네 이렇게 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 라디오. 네 이렇게 재수용 선배님과 하나 되는 시간 가져봤고요. 네 곧 있을 선배님의 콘서트가 굉장히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나오는 정규 앨범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콘서트를 가득 채울 새 앨범 얘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플라워 가든인 아돌라. 네, 플라워 가든은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플라워 가든은요 제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발매한 정규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이제 뭐 팬분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성의를 다해 만든 예, 앨범이고요. 총 14트랙이고요. 그리고 노래는 13곡이고요. 오. 한 트랙은 이제 보이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트랙이고요. 그리고 작사를 제가 10곡 정도 네,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살고 있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감정선들을 곡을 통해서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10곡을 작사를 하시려면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 제가 그러니까 어떤 곡은 굉장히 금방 쓰기도 했는데 어떤 곡은 한 줄 쓰는데 정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린 곡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나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나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줄 쓰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한 줄 쓰는데. 네 이제 이미 가사가 있는 것도 없고 다시 쓰신 것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가사를 쓰셨는데 네? 저는 뭔가 이 가사로 노래를 하면 네? 제가 뭔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진짜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진심을 전하기에 조금 부족해서 정중히 말씀드리고 제가 네. 가사를 처음부터 다시 쓴 곡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에서 피처링 있는 두 곡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마마무 문별 씨가 함께한 더 라이트와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미야비 씨가 함께한 도파민입니다. 돌랑이님이 문별님은 제 친구에서 인연이 돼서 피처링까지 간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셨는데 이분들과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고요. 제 친구에서 인연이 돼서 피처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 친구에서 많은 분들과 피처링 제안과 약속을 해왔었지만 문별님이 사실 가장 처음이었어요. 아, 그런 약속. 부탁을 드린 게. 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처링을 이제 한 곡들을 많이 담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기도 하고 20주년 기념인데 이제 팬분들은 뭔가 제 목소리가 아주 많이 담기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목소리를 정말 많이 담아놨고요.
근데 이제 문별 씨와의 약속은 근데 정말 지키고 싶었어요.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 친구에서 어쨌든 약속을 하나는 지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문별 씨가 또 랩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노래도 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쟁쟁한 13곡 중에서 타이틀곡을 차지한 Glorious Day 들어볼게요. 이거 약간 올림픽 때 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딱 올림픽 그러니까 저는 딱 그림 봤어요. 피파 시작 피파 시작 이 노래 올림픽 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 일단 그 MBC 올림픽 중계할 때 네. 꼭 틀어주십사 하고 그 심의위원회? 네. 아, 심사위원회인가? 심사위원회. 거기에다가 이 곡을 어쨌든 리스트 후보에 일단 넣어드려 제안을 했어. 우와, 진짜요? 써주셔야 되는 게 문제인 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와. 또 대한민국 골이에요! 하고 딱 나오는 거죠. 짠! 우리 아이돌 국가대표 주학년 선수 금메달! 이런 거 하면서 딱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그렇죠. 너무 좋다. 딱 그런 분위기야. 근데 이게 듣자마자 바로 타이틀곡 너다 했는데 이유가 뭐? 사실 이게 와와와 하는 부분은 사실 콘서트 때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네? 사실 가사가 네. 처음에 사실 막 무슨 막 지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그럼 막 신에게 감사한다 내 모든 일상을 뭐 신에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가사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처음에 데모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나는 이제 신을 믿진 않지만 뭔가 지금의 이런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이 아닌 나는 우리 팬들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가사를 이제 가사를 쓰고 나서 이 곡은 타이틀곡이다 하고 정한 거죠.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요. 진짜 팬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거 빨리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해피한 세상님이 아까 이 노래 SBS 라디오에서도 탐냈어요. MBC가 빨리 선점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진짜 이게 이 노래가 예술이에요. 아 그리고 올림픽에 어울리는 곡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노래죠? 그 소년에게. 소년에게. 그 노래도 올림픽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러면 SBS에다가는 소년에게를 넣고 MBC는 아, 또 이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써달라고 하는 것도 좀 죄송한데 근데 너무 좀 많이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어울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앨범 성공개곡이자 오직 베이비스를 위한 팬송 I am you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팬송을 꼭 쓰고 싶었어요. 사실 지켜줄게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 팬송이 되어버린 우리 저희한테 사연이 깊은 노래가 되어버렸고 근데 이제 그런 우연히 찾은 이제 팬송 말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팬분들을 위해서 좀 헌정하고 바치는 그런 노래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노래고요. 가사는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들 네. 타이틀곡을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제 가사에 다 접목을 시켰는데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 글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굉장히 울컥하고 그 타이틀 글자를 다 넣었어요? 네. 제목들을 다 넣었어요. 우와. 네. 그게 됐네. 우와. 근데 가사를 잘, 그러니까 가사 쓰시는 분들은 네. 그런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사랑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생각해보니까 너는 나였고 나도 너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이렇게 좁혀버린 이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불러왔던 노래들 그리고 내 시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그 노래 제목 들으면 그 과거가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과거를 같이 회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너무 깊은 뜻이 담겨있네요. 네. 근데 이제 앨범 전곡 다 너무 소중하지만 타이틀곡과 선공개곡 제외하고 네. 앨범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다면 딱 한 곡을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래도 그 중에 딱 한 곡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네. 디보션이라는 곡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딱 그 딱 그 뭐라고 하죠? 그냥 이 노래 뭐 싫은 부분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노래가 다 싫어지는 거 알죠? 안 듣게 되는 거 알죠?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 노래 딱 한 짧은 한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네. 저는 계속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안 질리는 곡이기도 해요. 그 좋은 부분이 어디예요? 이게 그 브릿지 부분이 끝나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서 공연 때 그 부분을 좀 늘릴 예정이에요. 우와. 그 부분을 늘려서 저는 거기에다가 아마 CD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애드립들을 조금 만들어서 넣을 생각이니까 기대해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네. 아, 왜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신기해요. 그리고 네. 아기 아니라고 하는 아기 공주 재중님이 도입부 장인 김재중이 불러주는 한 소절 라이브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최애수록 곡으로 뽑은 디보션의 도입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디보션 이거 잠시만요. 나의 걸 가로챈 죄로 돌렸네 right now 이쯤 되면 내게 말해주겠니 right now 여기까지 할까요? 오. 이 노래는 근데 사실 저 이 노래를 조금 많이 어필하고 좀 하기가 좀 그랬는데 왜냐면 가사가 네. 가사 제가 썼잖아요. 네. 가사가 되게 잔혹한 가사예요. 정말 잔혹한 가사여서 그래서 아마 가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냥 음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배님의 폭발적인 라이브 풀 버전은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콘서트 보러 와주시고요. 보러 와주세요. 형님 목 좀 마르지 않으세요? 목 말라요. 조금 물 좀 드시고 저희 쉬는 시간 갖고 올게요. 그 전에 오늘 자체 광고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비타민걸 가수 추씨입니다. 추씨 나와주세요. 추 돌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트로베리 러쉬로 돌아오게 된 추입니다. 이번 저의 신곡 스트로베리 러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로베리 러쉬는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엉뚱 발랄한 히어로 소녀로 변신한 저의 하루를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와 유니크한 베이스 사운드로 채운 인상적인 일렉트로 팝 곡입니다. 그리고 통통 튀는 재미있는 가사를 통해서 저 추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느끼실 수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스트로베리 러쉬 들으면서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 청량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스트로베리 러쉬 듣고 오실까요? 안녕! Can't get enough, the strawberry rush 달려가서 널 지켜줄게
glory rush 달려가서 널 지켜줄게 빛의 속도로 crushing it crushing it crushing it 끌어내 여기 Ooh, I got what you need 안녕? 난 아이돌 라디오 3의 너굴대장 떤디 더보이즈 선우야 너가 새로운 돌랑이구나 자 아돌라 섬의 주민들을 소개할게 하나 둘 셋 환영해 들려?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돌랑 너 내 도도도 동료가 되라 자 MBC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자 여러분은 지금 스페셜 DJ 귤디 더보이즈 초학년 그리고 아이돌의 정석 김재중 씨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추의 스트로베리 러쉬였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열심히 깜짝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자신이 없다 저 저도요 자 초등학교 때 미술대회 금상에 정말? 빛나는 제가 네, 재중 선배님과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바로 이 코너 때문입니다. 재중이와 학년이 친해지길 바래. 자, 오늘이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저 귤디가 더보이즈 영혼실을 뛰어넘는 재중이 형의 애착 동생이 되길 바라면서 아이돌 라디오 제작진이 준비한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서로의 얼굴 그리기였습니다. 이제 작품 설명 들어볼 건데요. 추가 미션이 있어요. 설명과 함께 무조건 칭찬 5개 이상하기. 재중 선배님이 평소에 칭찬에 약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자, 저부터 열심히 공략을 하기 전에 선배님부터 열심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빚이 주세요. 제가 먼저 네. 작품 설명을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바로 희대의 부끄부끄 선이선이 차캄차캄 예예예 대명사 주학년 초상화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의 작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칭찬도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년이의 진한 아주 진한 우리 눈썹 이건 사실 메이크업으로도 정말 소화할 수 없는 원래 갖고 있었던 천연 눈썹 송충이 눈썹 정말 매력있고 멋있고요 그리고 야 학년이의 우리 또 맑은 눈 네 이 맑은 눈이 정말 굉장히 선함을 잘 어필하는 네, 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또 이 오똑한 코 네 오똑한 코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는 입을 아주 단촐한 선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 학년이의 이제 칭찬 네. 또 칭찬을 해드리자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하얗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흰 편인데 학년이가 아주 하얘요 그리고 눈이 아주 맑아요 광적으로 맑아요 네, 정말 옆에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눈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쌍꺼풀이 네. 앞으로 뭔가 더 진해질 것 같은 쌍꺼풀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눈이 있네요 눈을 세게 뜨면 짙은 쌍꺼풀이고 눈을 옅게 뜨면 뭔가 속상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네,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 재능 많은 눈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왜 그래? 와. 감사합니다. 치아가 진짜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본인 치아잖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뭐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 와, 너무 예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학년 씨 차례인가요? 예. 근데 저 이게 왜냐면 미술 뭐 금상 받았다 이러니까 부담감이 있는 거야.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 와 이거 괜찮아. 근데 이제 그리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이제 그럼 내가 좀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좋아요. 좀 그걸 하고 있어봐. 괜찮죠? 네, 아이돌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는 김재중입니다. 네, 제가 이곳에서 아마 이제 진행을 맡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래도 지금 네네. 혹시 모르나요? 제가 뭐 스페셜 DJ 뭐 그런 걸로 제가 출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저랑 스케줄링을 좀 하자고요. 알겠죠? 사실 이제 우리 더보이즈 멤버분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요, 뉴큐빵 분들은 뭐 제 친구에 나왔으니까 알고요. 우리 학년 씨는 우연치 않게 밖에서 식사를 하다가 만났어요. 네, 우연치 않게 만났고요. 그리고 선우, 네, 선우 같은 경우는 선우 어디서 만났지? 선우는 작년에 알았어요, 하물며. 네. 근데 제가 벌써 이렇게 다섯 멤버를 알고 있잖아요. 와, 뉴큐빵 학년 선우. 네, 빵학년. 다 그랬나요, 벌써? 역시. 역시 미술과는 다르네요. 와, 네. 돌아오셨나요? 네. 그래서 선배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려 초등학교 때 미술 경력이 금상입니다. 그만큼 미술에 자신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최선이었습니다.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초롱초롱한 눈. 네, 눈에서 이제 빛이 나요. 그래서 못 담습니다. 네, 빛이 나서 그림으로 못 담아요. 그리고 이 오뚝한 꼰대 코가 너무 오뚝해서 그림으로 못 담습니다. 못 담는 걸 표현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입인데 이게 두툼하면서도 애상한 느낌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약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뭐 진짜 이거 뜬금없을 게 들을 수도 있는데 막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석에서. 저는 약간 옛날부터 그래요. 약간 매력 있는 상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시대랑 상관없이 그냥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그냥 잘생긴 사람은 재중 선배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말은 되게 잘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그림은 왜 곧다고 해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진짜로 어릴 때부터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전 알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예, 형현 씨 진짜 뒤에서 저한테 네? 뒤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 입도 그렸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그리면서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와봤는데요. 우리 가까워졌나요? 네, 가까워졌어요. 우리 살짝 멀어진 거 말고요. 자,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판을 깔아주신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미션, 와우 포인트입니다. 와우. 자, 지금부터 보자마자 와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선배님의 와우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민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매일 리즈 갱신 중인 제 중 다 보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자신 있는 곳은? 제가 자신 있는 곳이요? 네, 가장 자신 있는 곳. 제가 자신 있는 곳은 아, 진짜 너무 어렵다. 다 말하면은 오늘 방송 안 끝나니까요. 일단 나가셔서 제가 자신 있는 곳은 네. 제가 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양말 자국이 잘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양말 자국에도 전 자신 있어요. 오, 양말 자국. 자, 양말 자국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와우. 와우. 이게 와우야. 왜 여기서 와우가? 돌랑이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래. 에이, 이거 딴 거야 그러면. 딴 거? 안 되는데? 그 세 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게. 어? 그럼 이제 저의 어깨. 오, 살아있네. 어깨. 안 보여? 크게 해드릴게요. 와우. 저는 지금 근육이 없지만 그냥 제 골격. 네, 있는데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의도하고 보여드리면 조금 저질스러울 순 있겠으나 우연히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겨드랑이. 아, 좀 그런가. 아, 이거 너무 겨드랑이는 안 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제 등이요? 아니, 상타를 하면 안 되잖아. 16차. 어디를 붙여줘야 될까요? 자, 지금 오야, 이거 쉽지 않. 야, 이거 벗겨드려. 와우!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렵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아, 세 번째. 세 번째 와우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와우. 전환근? 어디요? 전환근? 아, 전환근 없는데 나 요즘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전환근? 저의 가장 몸 부위 중에 가장 하얀 부분. 가장 하얀 부분. 팔꿈치? 아. 에이, 알았어. 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 늘 저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 그러면 제가 그냥 가장 자신 있는 거 할게요. 가장 자신 있는 거? 얼굴이요.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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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러분들 맞으면 와우 외쳐주세요. 맞아요? 하나, 둘, 셋. 역시 얼굴 천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쉬우니까 네, 아쉽지 않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야, 와우,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되게 힘든 방송이구나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등을 어떻게 비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중이와 학년이 친해지길 바래 프로젝트 굉장히 대성공인 것 같고요. 저희 좀 친해진 것 같죠? 저요? 네. 그러네요. 가까워진 것 같네요. 네. 친해진 기념으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또 베이비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년이가 대신 시켜드립니다요. 베이비스들이 보낸 수많은 해주세요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지난 아이돌 라디오 출연 때 라이더 재킷과 헬멧을 착용한 제주를 보고 감동한 1인입니다. 이번에는 킥시크 제주와 너드남 제주를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킥시크랑 너드남이 뭔지 아시나요? 예. 오. 아, 근데
차이점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차이점 뭐 네. 와우. 근데 긱시크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가장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뭐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너드남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아이돌 분들은 너드남 스타일 많이 옛날부터 많이 입었잖아요, 솔직히. 뭐 예를 들면 뭐 체크 무늬 셔츠라든지. 그래요? 저희 많이 입지 않았나요? 아니요. 어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유행을 평생 안 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 좋아해요. 네. 저희가 일단 뒤쪽에 의상을 준비했는데 가보시죠. 아 언제 갔다 왔어? 뭐야? 자, 와, 저희는 최첨단이네요. 바로 됩니다. 바로. 자, 제가 입는 걸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자 어떤 게 더 기시크할지. 일단 뭐 예 이걸 먼저 한번 입어볼게요. 자, 네. 몸이 너무 말랐어 지금. 자, 안경 끼시고 장갑도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근데 잠가야 되나요? 그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잠가야 돼요? 그렇죠, 잠가야 됩니다. 바지가 너무 통과적이어서 근데 야래야래 느낌 있어.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네, 자 장갑 필수죠. 말리는 아가씨. 어? 어? 형 춤 아세요? 어? 그거 맞아요.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어? 말리는 아가씨. 딱 이거 잡아주시면서 딱 포즈 취해주시면. 우리 카메라 긱시크의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아 네 다음은 굉장히 훈훈한 괴짜를 뜻하는 너드남 스타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쉽지 않은 방송이네요. 아직 벗을 줄 알았으면 나시를 이게 탱크탑을 안 입고 오는 건데. 근데 이건 너무 예쁘지 않아 셔츠가? 그 목까지 잠가야 돼요. 아 이렇게 잠 목까지 잠 그런가? 네. 아. 아. 배바지하고. 진짜 정석이다. 안녕? 우와. 자,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안녕. 나는 재중이라고 해. 안녕. 나는 재중이라고 해. 우와. 와, 역시. 자, 앉아주세요. 이렇게 앉아. 이 상태로 하는 거. 이 상태로 앉. 여러분 어때요? 이 상태로 앉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앉을까요? 이 상태로 앉길 바라시겠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아, 이게 옷이 사람을 바꾼다고. 네. 이거 입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부끄럽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네요. 갈아입을까요? 갈아입고 오시겠어요? 네, 갈아입고 오시죠. 진행하세요. 아, 저는 갈아입고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김재쭉나귀여워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때 최고의 밈이었던 띄어쓰기의 중요성. 재중오빠도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띄어쓰기의 중요성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오, 띄어쓰기 한끗 차이로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되는 게 포인트인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어요. 그거 아시죠? 아 가라고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직접 들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아, 저 가라고요.
아가라구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가요? 와 다르다 멋있다 이런 건가요? 자 이거는 언제 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와 자, 하나 더 있네요 3번이 굉장히 키포인트죠 회 사다 줄게 회사 다 줄게. 와. 뿜뿜뿜뿜. 이게 나오는구나. 너무 멋있다. 아, 선배님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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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학년이가 대신 시켜드립니다. 임무 완수했고요. 오늘 아돌라 하는 동안 진짜 선배님과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 이제부터 재중이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 이라고 불렀죠. 네. 네. 당연하지. 그렇죠. 이제 아이돌 라디오 안타깝지만 마칠 시간인데요. 압도님이 질문 안 주셨어요. 안 데뷔 20주년을 맞은 재중 오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준 과거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재중아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그 길들이 비록 험난하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반대로 굉장히 행복하고 누구보다 영광스러웠던 과거들도 많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너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진짜 인생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혹은 작은 또 아픔들이 내 인생에 나타났을 때에도 아마 과거보다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너가 알잖아 함께 고통도 함께 겪으면 고통도 고통이 아닐 수 있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행복만 그리고 웃음만 혹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게 정말 좋아서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혼자 하는 건 다 무의미하다는 건 알지? 앞으로 함께 나누고 계속 함께 해 나가는 거야 앞으로도 힘내자 화이팅 와. 진짜 형님의 플라워 가든 길 진심으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규 앨범 플라워 가든의 CD로만 들을 수 있다는 마지막 트랙이 있죠. 바로 201208이라는 트랙인데요. 이게 2012년 8월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서 형이 침대 위에서 녹음한 목소리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돌라 버전으로 이불 둘러싸고 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준 베이비스들에게 한마디 남겨줄 수 있나요? 진짜 아돌라에는 없는 게 없구나. 네, 다 만들어 드립니다. 와. 우리 베이비스 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뭔가 만났던 시간들이 20년이 아니라 이틀도 안 된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더 오래오래 그리고 더 깊이 깊이 알아가면서 지금도 많이 좁혀진 거리겠지만 뭔가 내가 숨을 쉬면 내 숨이 바로 옆에서 닿을 것 같은 거리로 더 좁혀졌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정말 힘낼 테니까 늘 그랬듯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너의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행복만 하자 고마워 와 진짜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학년이가 이불 학년아 너 학년이가 이불
이 이불은 어떻게 재활용하는 건가요? 어? 어? 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져가요? 이거 알겠습니다. 팬분들 주고 싶다. 어? 드려요?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건 없나 보네. 네 저도 오늘 두 번째 스페셜 DJ로 함께 했는데요. 진짜 너무 즐겁고 오늘 형이랑 함께해서 너무 신기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형이었는데 지금 같이 여기서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저한테는 진심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자 느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니까 여러분께 비타민이 필요한 날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 주황연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보이즈의 넥타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할게요. 제가 귤디도라고 하면 재중이 형이 재중이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주세요. 아셨죠? 자 귤디도 재중이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영원 속에 you and me. I'm addicted, I'm addicted.